에피소드는 센싱입니다. 센싱에 관련된 블록들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시고 34번입니다. 34번의 유징 센싱 블록 여기 있는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터치. 터치에서 마우스 포인트도 있고 엣지도 있고 그다음에 캣도 있어요. 캣 1도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캣1 있으니까 캣1이 뜬 거예요. 현재 캣1을 터칭하고 있습니까?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가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터칭했는지. 터칭 마우스 포인트, 혹은 터칭 컬러, 혹은 컬러 이즈 터칭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yes 아니면 no잖아요? 그래서 true or false. 다른 말로 Yes or no. 그죠? 물어보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yes or no. yes는 true가 되고 no는 false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간단하죠? 그래서 먼저 touching cat 1. cat 1과 다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머나. 다시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어디 갔나? 캣2네요. 물어보니까 아니죠. 폴스 아니라 노입니다. 근데 우리가 땡겨서 이렇게 닫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다시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트루 예스란 말입니다. 예스가 트루 노가 폴스. 간단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스가 트루 노가 폴스입니다. 자, 그리고 엣지는 가장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자리에 닿아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다 있나요? 아니죠. False. 그런데 얘를 땡겨서 여기다 두면은 가장자리에 다 있나요? 이번에는 True. Yes니까 True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Touching 마우스 포인트. 마우스 포인트에 다 있습니까? 얘는 항상 False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를 있다가 얘를 누를 때는 물어볼 땐 다시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True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터칭 컬러도 재미있어요. 컬러. 그래서 얘가 요런 색깔에 다 있느냐 물어보는데 당연히 아니죠. 폴스입니다. 만약에 얘가 가져왔어. 흰색. 흰색에 다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번엔 트루. 참이죠. 그죠? 얘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터칭. 그래서 얘는 지워버리고 이 컬러가 가져올게요. 가져오는 것이 자, 빨간색 가져왔습니다. 얘가 흰색에 다 있나요? 마찬가지 가져왔어. 흰색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True 됐죠. 그죠? 만약에 얘가 이 색깔, 또 다른 색깔 가져오죠? 밑에 있는 이 아이콘 보이시죠? 요게 뭘 가져오는 겁니다. 자, 노란 색깔을 탁 찍어보겠습니다. 노란 색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False. 그죠? 얘를 데리고 왔어. 요렇게 겹쳐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true 된 겁니다. 컬러를 통해서 이게 다 있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놓고 다음 뭔가요? distance to mouse point. 마우스 포인트까지의 거리. 그죠? 마우스 포인트까지의 거리인데 글자가 좀잘안 보이나요? 마우스 포인트까지 거리. 요거는 지금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보는 것이 뭐냐니까. 자, 요렇게 클릭하니까 요렇게 176점 뭐뭐뭐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어쨌거나 마우스 포인트 얘와 마우스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이렇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볼수 있는 방법은 영상에서처럼 say 해서 distance to mouse point 하고 그리고 when 이벤트는 뭘로 할까요? when clicked 얘를 say 그냥 say 하는 것보다는 1초간 얘기하도록 할게요. 1초간 look 들어와서 say distance to 해서 아우, 사라져 버렸어요. 자, 어디 갔나? 찾아봐야겠다. 사라졌네요. 지워져 버렸습니다. 다시 say hello 가져오겠습니다. say
센싱의 distance to mouse point, 그리고 얘는 조금 줄일게요, 크기를. 1초. 1초 이거. 그리고 언제 이걸 말하게끔 할까요? 말하는 시점, 순간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있나요? 이벤트. 그래서 클릭하고 컨트롤 와서 1초간 기다렸다가 말할 수 있게끔 하죠. 클릭해서 자 1초 있으면 216점 뭐라고 떴죠, 그죠? 1초는 너무 짧으니까 다시 2초. 2초 찍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다시 클릭해서 distance to 그리가 111점 크기 146.80 등등 숫자로 어쨌거나 이 픽셀이죠. 마우스 포인트와 얘까지의 거리를 보여주는 게 distance to mouse point입니다. 이거 외에 CAD1도 할 수가 있죠. CAD1도 마찬가지 볼까요? 클릭하면은 거리가 얼마라는 건 146.57이라고 나오죠. CAD을 만약에 조금 가까이 옮겨놓고 다시 동결시켜볼까요? 92.53 나오죠. 이런 식으로 거리, 센싱입니다. 센싱은 거리를 보는 것이 distance to 뭐뭐예요? 어디까지의 거리를 dista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ask what's your name 있고 다음에 그에 대한 answer 있죠. answer를 우리 체크를 하면은 여기 위에 answer가 나타나요. 그래서 answer 체크하니까 answer가 나타났죠. 다음 ask what's your name 물어봅니다. ask what's your name 하고 고양이가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피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피터죠. 다시 주피터 하면 이렇게 엔터 위에 주피터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하고 이 경우는 주로 많이 쓰이는 데가 우리가 if 문장에서 많이 써요. 나중에 게임하다 보면 if 해서 answer이 여기 answer 있잖아요. 어디 갔나요? 좀 센싱에서 answer가 여기 있네. 만약에 operate에 들어가서 equal 여기 있죠? 가져서 answer가 50이면은 그러면은 say라고 할까요? look 해서 say 해서 say 예. correct 2초입니다.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니까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가 대답하는 것이 만약에 yes 50이라고 대답하면은 correct라고 하고 아니면은 wrong 틀렸다고 하면 되겠죠. 그럼 컨트롤에다가 아니면 또 넣어주는 게 낫겠네. 가져왔어. 자 보내주고 아닙니다. 가져오고 넣고 얘는 치우고 아니면은 say duplicate 복사를 해서 넣고 얘도 줄여놓을게요. 그래서 wrong long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초간 마찬가지 이것도 이벤트에서 when clicked 5 곱하기 10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자 해서 다시 화면을 크게 한 다음에 이번에 볼까요? 이번에 클릭해서 5 곱하기 10은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4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4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 45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long 틀렸다고 얘기를 하죠. 2초는 너무 짧네. 5초. 마찬가지 얘도 한 5초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합니다. 5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옆에 있는 숫자는 무시하세요. 지금 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는 지워버릴게요. 다시 자, 5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제가 48인가? 42인가? 42 같다. 40이라고 한 거예요. 엔터하니까 엔스는 42가 떴죠. 그런데 고양이가 틀렸다고 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 곱하기 10을 생각해보니까 5 곱하기 10은 50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제가 엔터하니까 대답은 50이 뜨고 그리고 고양이는 correct라고 얘기를 하죠. correct는 맞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게 센싱에서 특히 ask와 answer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답을 듣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때, 그때 욕을 많이 써요. 다음에 키, 이것도 오늘 많이 썼었죠. 키 스페이스, 스페이스 키가 눌러졌을 때 뭐 어떻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키들을 자기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동작, 마찬가지 이것도 if 문장 쓰면 되겠죠. if 해서 스페이스 키 눌러지면은 그때마다 say 뭐라고 할까요? 룩에 say hello 1세컨드 1초 동안 hello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걸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나버리면 될 게 아니니까 forever 버튼을 눌러주죠. 그래서 자, 요 코드입니다. 잘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hello 또 누르면 hello 그죠? hello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페이스 키고, 만약 스페이스 키가 아니라 다른 키, 어떤 키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뭐 어떤 키라든지 어떤 키든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키 프레스다입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 마우스 다운, 마우스가 다운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마우스가 다운 할 때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게 되는 거죠. 볼까요? 자, 마우스 누르니까 헬로우, 다시 마우스 누르니까 헬로우 그죠? 마우스 다운 뒤에 물음표가 있잖아요. 물음표가 있으니까 참 아니면 거짓이죠. 이게 참이 될 때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에 있는 것은 다음 볼까요? 다음에 마우스 X, 마우스 X를 보여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마우스가 다운할 때마다 볼까요? 마우스 다운할 때마다 99, 146, 마이너스 140, 14, 22, 마우스의 X좌표입니다. 마우스의 Y좌표를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우스 Y 됐어요. 자, 이번에 클릭할 때마다 얘는 마우스의 Y좌표를 보여줍니다. 그죠?